천하의 삼계 대소사요 사생이 자부이신 부처님이 이 음식을 자시고 있다니 하고 측은해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처님 참 공양하기 힘드시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따내는 이제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내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거칠어 보이느냐 하면서 보리살이 이 사이에 낀 걸 하나 꺼내가지고 아란존자를 줬어요. 야, 네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그 보리살을 하나 받아서 먹어보니까 화한 게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고 그 맛이 좋은지 그만 완전히 세상에 처음 만나본 그런 아주 그 향기로운 그 음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불상이에요. 부처님의 아주 맛있는 그 최고의 맛을 얻어서 감노, 불법의 단맛을 감노라 그래요. 단 이슬이잖아요. 감노수 우리가 뭐 그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은 어떤 세상서도 어떤 그 험악한 세상서도 부처님 마음으로는 모두 소화해내고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보고 전부 다 소화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불법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음식만 그렇게 거친 음식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야 뭐 당연하죠. 그 정도야. 뭐 음식 가지고 투정하고 뭐 불자가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은 이미 넘었고 세상사 주변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그 참 세상사들 요즘 또 구경거리 많죠. 세상사 기가 막힌 구경거리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불평불만한다고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달라져요. 불평불만한 내 엄만 쌓일 뿐이야. 그저 즐겁게 봐요. 즐겁게 보고 참처럼 철없는 인간들 잘 논다. 인과도 모르고 저렇게 인과의 법칙에 걸려가지고 저러는구나. 세상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 앞에 그 작은 이익만을 노리다가 도대체 저게 무슨 망신이고 이렇게 측은하게 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절대 욕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갖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이제 세상사를 소화해내는 방법입니다. 세상사 어떤 사람들 TV에 뉴스 보고는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 세상사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그 험한 음식도 아주 천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향기로운 음식으로 소화해서 자시듯이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험한 세상사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내가 들여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아. 적극 참여해서 바꿔야 돼. 그렇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잘 소화해내야 돼요. 그 왜 불평불만하고 욕합니까? 그러면 자기 엄만 쌓이지. 좋지 않으면 엄만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어찌하지도 못한 거 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앉으면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그냥 앉으면 이야기하고 쪼아대고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맛을 느낄 때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상미를 얻어서 감로 아주 단이슬로 마음에 만족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화엄경 첫머리에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께서 아라냐법 보리장 중에서 시성정각하시니 비로소 처음에 정각을 이루시니 기지가 견고하여 금광소성이라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무슨 뭐 그 부다가야 가봐요. 무슨 다이아몬드 구리도 하나 없고 쇠붙이도 하나 없고 가장 척박한 땅일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땅인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장엄된 것과 같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더라. 부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값지고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그런 존재들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다이아몬드 천배 만배 이상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느끼지 못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삶을 소홀히 여기고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처님의 깨달음처럼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꿈을 깨신 분이고 우리는 꿈속을 헤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꿈 깨고 보니까 전부 하나하나가 전부 다이아몬드더라.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어떤 물질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황금뿐이라면 황금으로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황금보다 다이아몬드가 몇 배 비싸잖아요. 더 귀하잖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부처님 참 그런 것도 잘 아셨어. 이 세상이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우리는 다이아몬드 위에 살아요. 근데 잠꼬대를 하고 꿈속에서 헤매니까 그만 세상이 험하게 보이고 미운 사람은 투성이고 뭐가 전부 잘못된 거 투성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꿈을 깨고 나면 전부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가꿔야 돼요.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하게 가꾸는 길은 뭐 하는 길이다? 화엄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예의거든요. 나에 대한 예의라. 나를 잘 가꾸는 일이지 뭐 그게 뭐 무슨 뭐 남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잘 가꾸는 일이라. 나에 대한 예의요 공부는. 그런 뜻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 이흘에 당원 중생이 밥을 먹고 난 뒤에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땅히 중생들이 소자 개판하야 짓는 일들을 전부 성공시킨다. 판자는 이룬다 이 말이야. 판단한다. 다 이뤄서 구제 불법이라 모든 불법 갖추기를 원하라. 할 일 다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잘 갖추기를 그렇게 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의식주 문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다면 소적 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의식주 문제, 기본적인 문제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구제 불법이라 모든 불법을 갖춰라. 조금 먹고 살만하면 무조건 불교 공부해야 돼 사실은. 너무 의식주 문제를 그냥 호화롭게 하려고 하고 더 할 게 아니라 겨우 그저 해결했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급 공부해야 돼요. 의식주 문제 그거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불법 하기를 원하라. 밥 먹고 나서면 공부해야지. 딴 거 뭐 있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식사하고 끝나고 나서는 공부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약 설법 시에 만약에 법을 설할 때 당원 중생이 더 무진변하여 요건 이제 나보고 하는 소리인데 또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설법 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야기 주고받는 것도 서로가 설법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소견을 남에게 피력하는 일이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설법하는 일이야. 설법시에 마땅히 중생들이 무진변을 얻어서 그랬어요. 감동을 주는 말.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말을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선 법이요. 법의 진리의 요점, 진리의 중요함을 널리 선전하도록 할지니라. 그런 원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냥 식사하는데 정신 빼앗길 것이 아니라 중생들과 연관시켜서 그리고
각자의 자기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러한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게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욕에 나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려면은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이제 도시화가 되고 또 아파트가 되고 뭐 그래 놓으면 전부 목욕탕이 집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 때 어떠했겠어요? 내과에 가서 목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욕시에는 종사 출시라, 집으로부터 밖에 나가. 저 겨울물이 흐른 데까지 목욕하러 나가야 돼. 그때 나가면서 마땅히 중생들이 심히 불지하여 깊이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 깊이 들어가서 집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불지에 들어가서 영출삼계, 영원히 욕심세계, 물질세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라. 삼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라. 중생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내과에 이르렀어요. 약 입수시에 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입수시에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들이 입 일체지하야. 일체지혜. 일체지혜.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일체 지혜에 들어가서 삼세가 평등함을 알기를 원할지니라. 여기 이제 물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인자 요산, 지자 요수.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 물하고 지혜하고 연관시켰잖아요. 인자요선, 지자요선은 이쪽 중국 문화 쪽에서 한 말이지만은 모든 그 성인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입수시에 일체지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삼세가 평등함을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세욕 신체, 신체를 세욕할 때, 씻을 때, 몸을 씻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땅히 중생이 신신무구하여 몸과 마음이 때가 없어서, 몸에도 때가 없고 마음에도 번뇌가 없어서. 몸에 때야 뭐 별거 아닌데 마음의 때가 문제죠. 신심에 때가 없어서 내외 관결, 안 밖이 안은 마음이고 밖은 몸이고 그렇습니다. 안과 밖이 바짝바짝 빛나게 청결하게 관결. 목욕하고 나면 아주 빛나죠, 얼굴이. 그와 같이 마음까지도 그렇게 번뇌가 없어서 빛나게 하도록 그렇게 원하라. 중생들이 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서염독에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다 보니까 더운 이야기는 있고 추운 겨울 이야기는 없어요. 참 그런 것도 우리가 읽으면은 그 행간에 들어있는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면은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성서 염독 하는 것도 한더위. 한더위, 인도에서 한더위는 40도에서 50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더위에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사리 중뇌하고 모든 번뇌, 모든 번뇌를 다 사리하고 떠나보내고 일체가 개진, 일체가 다 그런 그 번뇌의 그 열기가, 저 뜨거운 열기처럼 번뇌의 열기가 다 없기를 그렇게 원하라. 저 뜨거운 열기가 좀 시원했으면 좀 좋을까. 중생들의 그 번뇌의 열기가 또 다 사라져서 시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 생각을, 원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한 게 나와요. 서태 양초에 그렇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시작될 때, 시원한 계절이 시작될 때, 양초, 시작될 때, 그때는 또 당원 중생이 정무상법하야 가장 높은 법을 증득해서 구경의 청량, 구경의 시원하기를 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인도에서 서방 정토 그러죠. 아미타경에는 정토, 극락 정토가 어디 있느냐? 서쪽에 있다. 왜 서쪽에 있다고 했을까? 사실은 서쪽도 아닌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살만해. 그 뜨거운 인도 열기도 식으니까 살만해요.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한 거라. 그 참 근사한 표현이잖아요. 해만 서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그만 숨쉴만 하고 살만하고 활동도 할만 하고 그러거든요. 그 더위요. 우리가 그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은 참 아주 대단한 더위입니다. 제가 그전에 그 건강할 때 상당히 여러 해 전에 그때 벌써 우리가 다라이라마를 초청하려고 내가 그 다람살라 다라이라마 스님이 계신 다람살라에 갔는데 마침 7월 초였어. 우기라 더워. 그 뉴델리에 내려가지고 밖으로 딱 나가니까 그 우리 찜질방 있죠. 50도 이렇게 해놓은 찜질방.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공기가 더 아주 못 견딜 정도라. 찜질방은 뭐 어레이 그런 줄 알고나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숨이 콱 막혀요. 뜨거운 기운이 그냥 온 몸을 그냥 음습하는데 야 정말 덥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이제 또 이제 다람살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비행기를 타고 다람살라에 가니까 거기는 위도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산세도 우리나라하고 너무 같아. 저 인도 북쪽에. 그런데 거기 이제 가니까 조금 이제 살만해. 거기 가니까 인도에서 살던 우리나라 스님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 아니 누구 어째서 여기 다 모였냐 내가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남쪽에 불교 성지에는 못 산대요. 더워서. 우리나라 사람은 도저히 못 산대. 그래서 전부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다람살라에 거기 올 모여 있어. 다 있어. 거기 오면 다 만나.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나면 그때 이제 불교 성지에 이제 가가지고 성지에 있는 당신들이 세워놓은 절에 가서 이제 근무하고 절에서 살고 그래요. 절도 다 버려버리고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라. 얼마나 더운지. 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스님들도 있어요. 아예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더위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서 이제 가고 그래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서늘한 기운이 시작될 때 얼마나 그게 중생들에게 무상법을 증득해서 구경에 청량하게 철저히 끝까지 시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원하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극락세계는 서쪽이 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경 예불인데 경을 읽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데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풍송 경시에 이제 여기다 풍송이라고 그랬죠. 경을 풍송할 때 소리 내서 읽잖아요. 하늘 천 따지 거무현 누루왕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여시야문하사오니 일시예불이 제사위구 기수급 고도원하사 우리 국어책 읽는 거하고 달리 이렇게 이제 소리를 좀 내고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읽는 게 풍송이라 그래요. 경화를 풍송할 때 우리 천수경 읽을 때도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순불소설하여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수순해서 잘 따라서 총기불망하며 모두 다 지녀가지고서 잊지 않기를 원하라. 이건 뭐 다른 중생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부터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총기불망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것 좀 앉아버리고 그대로 생각하고 싶을 때 퍼뜩퍼뜩 생각이 났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본 것은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고 저 장식 속에 잠재의식, 아래의식 속에 사실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얼른 안 나가서 그렇지. 얼른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어릴 때는요, 아무 그 잡전 생각이 없을 때 그 익힌 것은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참. 근데 나이 들어서 익힌 것은 정보가 너무 가득히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한두 개 정보를 집어넣으니까 찾기가 힘들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늦게 나이 들어서 익힌 것은 그 기억이 잘 안 돼요.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기억 속에 있기는 있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마치 신문지에다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어디다 써놨는지 모르듯이 그와 꼭 같습니다. 근데 백지에다 써놓으면 조그만 게 써놔도 금방 눈에 띄잖아요. 백지에 써놓으면. 그 어릴 때 공부한 것은 백지에 쓴 것과 같고 나이 들어서 공부한 것은 신문지 위에다 쓴 것과 같다. 이렇게 알면 간단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치가. 그런데 신문지에다 써도 굵은 붓으로 크게 야무지게 써놓으면 그건 뚜렷이 잘 보여. 우리가 감동받은 글귀는 선용기심 다 외우시잖아. 하도 내가 여러 번 강조하니까. 그렇게 그거는 이제 굵은 붓으로 신문지 위에다 크게 쓴 것과 같은 거야. 선용기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경전의 말씀은 또 그렇게 부각이 됩니다. 뚜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에 새기면은 총지불망이 돼요. 다 가져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다란이를 총지라 하잖아요. 번역하면 총지. 순불소설에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잘 따라서 다 지녔어. 다 지녀서 잊지 않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또 약득 겸불인데 불상을 본다. 부처님을 칭결한단 말이에요. 법당에 가거나 뭐 여기도 부처님을 모셨는데 만약에 부처님을 또는 불상을 칭결할 때 마땅히 중생이 무해안을 얻어서 걸림없는 눈을 얻어서 일체 부처님 보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일체 부처님 보기를 원하라. 불상을 보는 것을 인연으로 해서 거기에 걸림없는 지혜의 눈을 얻어서 일체 부처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춰라. 우리 자신들이 첫째 그런 안목을 갖춰야 되겠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안목을 갖추기를 원하라. 이런 말입니다. 불성 인간, 인간 불성.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환경을 제대로 깨달으신 소동파 같은 분은 산천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인도 어떤 선지식도 그건 틀린 소리다라고 한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소동파 거사님이 확실하게 깨달았고 확실하게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산천초목이 그대로 부처님이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 없죠. 불상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채관불세, 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뜯어본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불상을 뭐 대충 보고 말죠. 석굴암에나 가면 자세히 뜯어볼까. 그 외에 부처님은 뭐 대충 보고 말아. 저부터라도 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뜯어본다. 그건 뭐 꼭 예술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역사학자라서 그렇게 뜯어보는 게 아니고 신심으로 부처님을 그렇게 자세히 볼 때 마땅히 중생이 개여 보현의 단정 음호. 보현 보살이 제일 잘생긴 보살이야. 관세음보살보다도 더 잘생긴 보살이 보현보살이라.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장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보현보살은 아주 단정하게 생겼고 아주 음호라고 하는 것은 갖출 것 다 갖추고 훌륭한 상호를 다 갖춘 모습과 같아지기를 원하라. 모든 중생인들이 저 보현보살처럼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 아 부처님 잘생겼다 이러고 정신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요 참 그 정말 상호가 원만한 상호 두고두고 봐도 정말 실증이 안 나고 신심이 나는 그런 상호를 모시는 게 정말 바람직합니다. 내가 저기 그 전에 어느 절에 인연이 돼가지고
법당을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데 불사를 뭐 처음 해보니까 경험이 있나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상을 모시려고 어떤 그 불상 제작하는 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때 좀 싸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하고 계약했던 것 같아. 그래 계약해놓고 그러면 당신이 그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신 절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어디 어디 어디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서 계약 실컷 하고 나서 사전에 보고 나서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 실컷 그게 경험 부족이지. 계약을 실컷 하고 나서 이제 찾아다녔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 사람이 했다는 불상을 전부 가서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며칠 후에 돌아와가지고는 계약금 내가 포기할 테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하기를 아 부처님을 모시려면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살림을 다 팔아넣는 한이 있더라도 여한 없이 모셔야 옳겠구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만드는 그 불상 조성을 잘하는 분에게 계약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여기 온천장에 계셨던 분인데 그 삼형제가 다 불상하셨던 분인데 정말 솜씨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계약했던 사람보다 한 3배 이상 더 주고 그래 불상을 계약해서 그게 바로 저기 대법사 모신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참 불상 부처님은 이렇게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잘 모셔야 돼요. 그래 최관 불시에 자세히 뜯어본다 이 말이에요. 불상을. 그 우리는 나선 사찰이나 나선 법당에 가면 최관 불상하거든요. 부처님이 자세히 봅니다. 그러고는 평해요. 아 부처님 원만하다. 참 불상은 원만하다. 신심나게 생겼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유 부처님 어떻게 저런 부처님을 모셨는가.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하건대 우리나라 불교 1번지 조계사 법당 부처님 빨리 바꿔야 돼. 그전에 그 좋은 부처님을 내리고는 무슨 야로가 있는지 그 속에 부처님의 큰 불상을 세 분을 모셨는데 불상을 도대체 쳐다볼 수가 없어. 하여튼 세상에서 뭐 하는 데는 그 속에 뭔가 하여튼 술수가 들어있어서 진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 조계사 부처님부터 얼른 바꿔야 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쳐다보기가 미안치. 너무 잘난 사람도 사실 많이 쳐다보기가 미안치만은 너무 못난 사람도 쳐다보기가 미안해. 제가 자세히 쳐다보거든. 아 대충 생겼구나 이렇게 알거든. 고개 돌리면은 되게 잘난 줄 알면 되고. 보현의 단정 어모와 같아지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 불탑시에 불탑 부처님 탑이 많잖아요. 불탑을 볼 때 특히 불탑의 나라 어디지? 미얀마. 그 다음에 태국. 참 불탑 뭐 높이가 그냥 50m 뭐 100m 이렇게 되는 불탑도 많고 환희심 나죠. 미얀마 그 양곤에 있는 그 대탑. 아 참 신심나게 모셨죠. 불탑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존중 여탑하야 존중하기를 탑과 같이 탑을 참 존중하잖아요. 그 탑을 돌기도 하고 탑에다 대고 부처님께 절하듯이 부처님께 절하듯이 탑에다 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인천공 천인공 천신이나 인간의 공양 받기를 원하라. 그 중생들이 좀 탑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라 이런 말입니다. 탑에 예배할 때도 중생을 떠올리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관심은 늘 중생입니다. 어쨌든 중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중생이 착하기를 바라고, 중생이 복 잘 짓기를 바라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았겠나, 중생이 화두예요. 그게 진정한 불심이고, 그게 보리심입니다. 그 다음에, 경심 관탑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탑을 관찰하며, 마땅히 중생이 제천급이니 천신이나 사람들이 소공 첨망, 함께 첨망 우르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